나중에 더 질문을 하셔도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비문자적인 요구도 좀더 생각을 하고 굳이 자신의 작업을 너무나 이렇게 다 설명하라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가 작업자들한테 일반적으로 하는 조언이에요. 굳이 다 설명하고 다 의미를 자기가 얘기할 필요는 없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감각을 보호하는, 저는 책을 만드니까 책 위주로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데, 자신의 감각을 보호하는 책은 언제나 하나의 일책일사로 되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신들의 원칙을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하면은 뭔가 거기에 자기가 얽히게 되고 가로막히게 되고, 그래서 그냥 서문이 중요한 이론서를 천천히 보듯이 중요한 작업물들, 디자인, 여기 이제 제가 아는 디자인하고 다른 디자인을 하시려는 분도 많이 있겠죠. 자기가 아는 다른 디자인이 있을 때 이걸 빠르게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오래오래 바라보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걸 느끼고 싶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제목도 이거 써야 되잖아요, 작업문은. 그래서 사실 이것도 어쨌든 대학원에서만 할수 있는 일이고, 자신의 작업이 기존 학계와 사회와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밝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신의 리드미트를 만들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작업이 이건 뭐냐면은 내 위치가 어디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타이포그래피의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내가 중요한 거는, 나한테 중요한 거는 시퀀스, 어떤 연속적인 타이포그래피가 중요하다. 그러면은 그게 왜 중요한지를 자기가 비평할 때 변호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작업이 이런 거라면 실제로 이 작업을 위해서 그 실험적 타이포그래피나 시퀀스 타이포그래피에는 이런 역할을 갖고 있고, 어떤 게 제일 중요하고 요즘의 흐름은 어떻고 이론적으로 촬영하는 건 다른 부분의 지식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걸 밝히고 이거는 실제로 외국 같은 데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더라, 그런데 나의 위치는 여기다 라고 선언하는 자신이 쓰는 자신의 작가입니다. 근데 이게 강의할 때나 프레젠테이션할 때는 많이 하는데, 텍스트로 자신의 작업을 많이 설명할 인물이 별로 없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반면 디자이너로서 클라이언트라고 할때 작품들을 얘기를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연습도 나중에 이것도 하시게 될 텐데요.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리드미트 잘 만들고 좌표에서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는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오늘의 그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는 발제를 한두번 정도 하게 되는데, 하나는 우리가 교재로 사는 책을 가지고 하게 될 거고, 하나는 동시대에 있는 비평들을 통해서 하게 될 거예요. 동시대에 제일 잘 쓰여진 비평들을 제가 골라서 라이터를 신청해서 복사하게 될 텐데, 제가 봤을 때 사실 제일 책을 잘 읽는 사람들은 천천히 읽는다고 했잖아요. 천천히 읽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숨이 차고 빨리 다음 문장으로 가고 싶고, 제가 올려드릴게요. 아니면 그랬을 때 사실은 대학원 석사 단계에서 할수 있는 훈련법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저는 거듭거듭 읽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예를 들어 뭐 17쪽에서 33쪽까지 발제가 해오세요 얘기를 하면은 일단 한번 쓱 봅니다. 이게 쓱 보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문장 하나하나 꼼꼼히 보면서 끝까지 가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기는 어려울 때이 사람이 말하자는 게 뭘까 라는 것만 머리에 담고 한번 쭉 읽어보는 거예요. 어쨌든 결론부쯤 가서 이제 자신의 결론이 나오겠죠? 글을 쓰는 이유는 대체 예리적으로 비슷해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 옹호하고 싶은 거, 폐기하고 싶은 거, 비판하고 싶은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부를 일단 봤으니까 결론부를 향해서 가는 방식이 어떻지 라는 걸 하면서 한번 봐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20페이지나 30페이지 정도 이렇게 줄 거라서 6번 정도 읽어서 한 반나절 정도면 아마 이걸 할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 책의 텍스트가